자, 오늘 FNF의 대안주 두 개 준비를 했습니다. 과연 어떤 종목일까요? 첫 번째 대안주는 바로 크리스 FNC이고요. 다른 또 하나의 대안주는 SJ그룹입니다. 크리스 FNC와 SJ그룹, FNF의 대안주로 어떤 종목이 더 좋을지 한번 비교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SJ그룹을 가지고 오신 분이 어떤 분일까요? 네, 저입니다. 네. 그 SJ그룹 같은 경우에는 그 가방 브랜드 캥고리라고 이제 가지고 있는 브랜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캥거루 모양입니다. 캥거루 모양의 로고. 네, 그런데 올해 본격적으로 이제 중국 시장에 진출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상반기에는 하이난 면세점에 들어가고요. 7월에는 온라인 쇼핑몰 티몰에도 입점을 하게 됩니다. 네, FNF가 저희가 이제 저 플라이라는 거 오늘 처음 알았네요. 네, 네 FNF가 네, 19년도에 중국 시장을 진출하면서 그때 당시가 매출이 112% 정도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로 조금 보지 않을까라는 것들도 생각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 이제 캥고리라는 게 우리나라 자체 브랜드가 아니라 그 한 80년 정도 된 영국 브랜드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인기는 기존에 조금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화면 보시는 것처럼 스타 마케팅을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해외에서는 뭐 비틀즈나 에미넴 등 해서 스타 마케팅을 하고요. 우리나라는 BTS나 자이언티, 뭐 힙합 레이블 이런 아티스트들이랑 협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또 BTS 저거 했잖아요. 복귀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어제도 보니까 유튜브 그 실시간 그 시청 순위 누적 순위가 있잖아요. 근데 1억 돌파를 21시간 만에 돌파를 했더라고요. 네. 기존에 다이너마이트가 24시간이었는데 이걸 또 땡겼어요. 그래서 아미의 또 수혜를 조금 어느 정도는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도 해보고도 있고요. 그다음에 FNF에서 조금 이제 괜찮은 수치 중에 하나가 아웃도어 브랜드인 디스커버리 성장성이 조금 더 좋게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캐주얼 시장 자체도 뭐 아웃도어 브랜드라고는 하지만 캐주얼 브랜드처럼 그 조금 뭐 패턴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패션이라고 해야 될까요? 많이 바뀌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이 캐주얼 시장 자체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 인지도도 좋아지고 사람들의 관심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매출도 굉장히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추가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이 백팩 중에서 이제 키즈 제품이 판매 증가율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이제 4월까지 이제 매출을 본다라고 하면 이제 캥골 일반 뭐 가방 매출이 300억 정도 하고요. 캥골 키즈가 한 165억 정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키즈 백팩 매출 자체가 굉장히 늘어나면서 매출을 견인하고 있는 상태여서 앞으로도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추가적으로 이제 신규 사업들도 굉장히 많이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올해. 그래서 이제 성수동에서 뭐 이제 공간 플랫폼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이제 비즈니스 사업도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사 PB 제품을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내년에는요. 미국의 이제 뭐 항공사 브랜드 패남이라고 또 이걸 또 런칭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들을 본다라고 하면 캥골 자체의 매출도 굉장히 안정적일 것 같고 중국의 매출도 올해부터 시작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으며 네. 가격도 또 나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를 본다라고 하면 현재 매수가가 그래도 한 2만 8천원대에서 한번 진입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목표가는 이제 전고점까지는 아니더라도 1차로 한 3만원은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손절가는 조금 짧게 잡아서 한 26,500원 정도 준비를 하신다라고 하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좋습니다. FNF가 이 MLB로 중국에서 크게 인기를 누리는 것처럼 SJ그룹은 이 캥골이라는 브랜드로 중국에서 네. 비슷하게 또 주목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해보면서 BTS가 여기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SJ그룹을 우리 길건 FC는 가지고 오셨고 가격 전략까지 제시해 주셨고요. 자, 그럼 이번에 김민수 대표님의 대안주 크리스 FNC도 들어볼까요? 네, 요즘 의류주가 상당히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요. 네, 그런 가운데서도 어떤 지표를 보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하는 쪽에서 포인트를 맞춰봤는데 더 중요한 건 이 회사도 크리스 FNC, F가 들어갑니다. 네, 또 플라이에 네. 그런 쪽에서 실적이나 주가 비싸지가 않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특히 이제 이 회사가 과거에 잭앤질이라고 하는 약간 예, 예. 캐주얼 브랜드죠. 네. 이쪽에서 지금 골프 의류 쪽으로 라인업을 확 바꿨습니다. 그래서 앵커님도 공 좀 치시죠? 예, 저는 안 칩니다. 네, 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혹시 뭐 브랜드 팬텀이나 뭐 듣기는 네, 많이 알죠. 예, 핑 그리고 마스터 버니 에디션 참 이름은 깁니다만 네, 이런 쪽의 브랜드가 골프 의류 쪽의 라인업을 강화시키기 시작하는 모습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 4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매출 채권 회전율이나 영업활동 현금으로 모두 다 상당히 양호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착안을 했고요. 특히 작년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498억 정도를 보였는데 30% 이상 증가를 한 수치고 작년 순이익으로 PER을 계산해 보게 되면 한 11배 수준인데 올해도 골프 분위기 그렇게 나쁘지 않죠. 게다가 네. 이 골프 브랜드가 상당히 다양하기 때문에 약간 이제 젊은 분들이 골프에 참여를 했었을 때 골프를 했었을 때 나오는 여러 가지 약간 캐주얼과 결합된 이 브랜드가 상당히 요즘에 인기가 있다고 그렇습니다. 예, 얘기를 맞아요. 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성장하는 주가가 성장하는 흐름들까지 어떤 PR을 좀 더 확보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수준이 그렇게 완전히 비싸진 않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그래서 올해도 성장한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에 대한 기대감은 높은데 하나 어제 또 중요한 이슈가 하나 나왔습니다. 뭘까요? 네, 이 회사가 일단 대주주가 젠벡스링크라고 하나 있는데 이쪽에서 한 80만 주를 매각을 했다라고 한 점 쪽에서 약간 오버행 이슈와 관련된 쪽에 부담이 조금 있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근데 지금 어제 거래가 또 급증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에서 외국인들이 한 56만 주, 한 기관이 한 22만 주 이렇게 받아간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어느 정도 오버행 이슈에 대한 부담은 살짝 덜은 가운데 이제 받아간 외국인과 기관이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할 것이냐라는 쪽이 살짝 눈길은 가고 있는데 이 부분 쪽에서 그렇게 급하게 또다시 물량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좀 눌렸던 부분들 쪽에서 반등의 모멘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그런 차원으로 봤었을 때는 지금 어떤 여러 가지 또 단기 변동성은 좀 커질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약 한 3만 6천 원대에서 3만 5천 원대 사이 정도쯤에서는 어느 정도 단기 지지권을 마련해 가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네. 좀 더 길게 봤을 때는 한 또 올해 실적 동향과 함께 봤었을 때 지난 고점 때 약 한 4만 5천 원대 정도까지는 목표가를 삼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3만 1천 원대로 대응한 전략에 포커스를 맞추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크리스 FNC를 김민수 대표님이 가지고 오셨습니다. 실적에 기반한 의류주로서의 대안주, FNF의 대안주로서 이 크리스 FNC를 가지고 오셨는데요. 두 분의 상호 평가를 한번 들어볼까요? 크리스 FNC 어떻게 보세요? 저도 골프를 많이 치긴 하는데 네. 요즘에 주변에 보면은 젊은 층들이 정말 많이 인입이 된 것 같아요. 엄청 많이 칩니다. 왜냐면 진짜. 밖을 여행을 못 가다 보니까 저희가 보복 소비를 얘기를 많이 하는데 맞아요. 여행을 못 가는 대신에 골프장으로 그쵸. 여행을 가시는 분들이 정말 맞아요. 많아졌으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골프 의류 매출 자체는 앞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렇다면은 본인이 가지고 오신 우리 네. 종목보다 SJ그룹보다 이게 더 나았다고 생각하시진 않죠? 하지만 네, BTS의 숟가락을 한번 네. 네, 중국 향 매출이 늘어날 걸 생각을 한번 해본다라고 하면 네. 그래도 네. 매출 성장세는 네, SJ그룹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네. 네. 자 김민수 대표님 어떠셨어요? BTS를 등에 업었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예, BTS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죠. 그렇죠. 큰일 납니다. 근데 BTS를 할 거면 하이브를 사시지 왜 이 종목을 네. 이 생각은 살짝 네. 드는 네. 드는데 근데 저도 캥거루 좋아합니다. 네. 캥거루 너무 사랑하고요. 근데 지금 브랜드력과 함께 이어지는 여러 가지 변화가 시장의 좀 트렌드이기 때문에 이를 충분히 내가 시장에서 먹히는 브랜드를 갖고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아마 의류주도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날 걸로 보입니다. 그런 측면으로 보게 되면 FNF를 비롯해서 뭐 더 네이처 홀딩스나 이런 SJ그룹 같은 경우도 충분히 그 흐름을 반영을 시킨다라고 하게 되면 긍정적으로 보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두 분이 서로에 대한 종목까지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FNF와 함께 대안주로 기대해볼 만한 종목 크리스 FNC, SJ그룹 확인을 해봤으니까요.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 시장에서 이 세 가지 종목 한번 잘 유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그리고 한국투자증권 길건우 FC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좋은 종목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